취업준비생 청년들에게 무료로 면접복장을 대여해주는 시험내기 서비스 신규 지점입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 대여해보겠습니다. 넓은 공간에 다양한 옷들이 걸려있는데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 셔츠부터 정장 재킷까지 다양한 정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사이즈부터 확인해드릴게요. 스커트로 입으실래요? 바지로 입으실래요? 사실 어떤 옷이 어울릴까 선택이 쉽지 않은데요. 색상부터 디자인까지 전문가의 도움이 이런 고민을 덜어줍니다. 바지 정장이 좀 예뻐요. 탈의실에서 갈아입어 보시고요. 나오실 땐 슬리퍼 신어주세요. 네. 네, 제가 그럼 이 옷을 입고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구두나 넥타이와 같은 액세서리도 세심하게 봐주시는데요. 몇 미리 신으시죠? 구두는 3cm, 5cm, 7cm 구두 굽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제 발에 편하게 꼭 맞아 무척 마음에 듭니다. 바지 정장뿐만 아니라 이렇게 치마 정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지도 치마도 몸에 잘 맞아 마음에 꼭 듭니다. 또 옷이 몸에 잘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맞춤으로 수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복은 물론 이렇게 남성복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남성 정장 코너인데요. 모든 체형에 맞출 수 있는 사이즈와 다양한 디자인의 옷이 마련돼 있습니다. 취업 분야에 맞춘 면접복을 대여할 수 있는데 마땅한 옷이 없거나 비용 부담이 큰 취업준비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부쩍 살이 쪄가지고 제가 원래 사놨던 정장이 한 벌 있었는데 그게 좀 안 이쁘게 이뻐져가지고 아무래도 빌려야겠다고 생각을 들어서 여기 와서 입어봤더니 되게 깔끔하고 좋아가지고 취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장 무료 대여가 호응을 얻으면서 서울 시내 대여점은 세 곳이 더 생겨 모두 열 곳으로 늘었습니다. 새로 문을 연 지점은 청년들이 많은 충정로와 청담동 그리고 홍대 인근입니다. 되게 고급지고 일단 너무나 깨끗해서 너무 좋다. 좋게 잘 찾아본 것 같다 생각되었어요. 정장 덕분에 면접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내기 서비스는 서울시 일자리 포털을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고교 졸업 예정자부터 만 39세 이하 서울시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3박 4일간 연간 최대 10회까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지난 6년간 서비스를 이용한 취업준비생은 16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용자는 4만 명으로 전년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각 회사 면접 컨셉에 맞게끔 색깔들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첫 해 이제 사이즈 최초이라든가 이런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방문은 무조건 방문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로는 택배 서비스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무료 정장 대여 서비스는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취업시장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취업날개 서비스 같은 맞춤형 정책이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변차연입니다.